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저 이동용 오딱방 지방 네모난 거. 그 다음에 저 이거 본색이 저 폭행한 놈 배경. 네 군데 아침엔 풀었네요. 내가 해가지고 풀고 가서 이제 앙카들 고정을 시켜놓고 계속 이제 북박 이루다가 이제 준설 작업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준설부터 해야 보시다시피 저 테니스 저 두 개가 있는데 저 뒤에 거를 빼줘요. 저 안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처럼 한번 해봐. 함부로 하지 마. 아니 사람 때렸던 것처럼 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때 사람 때렸던 것처럼 해보라니까. 어? 초석 건설. 어? 진짜 씨가 맞아 안 깔래? 초석건설 왔다. 행동을 똑바로 해. 어디 말 함부로 하세요. 씨, 당신이 돈 줘? 말보다 더러운 게 행동이야.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행동 함부로 하는 게 더 잘못된 거야. 네가 씨발 돈 줘? 뭐? 씨발. 씨발이 뭐야? 초석건설 왔다. 친다 그러면 아저씨 같은 입장이 아니,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도 아닌데 대한 조선 사람이 어디란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동 방지막을 실린다든지 크레인실 이런 거 없다. 이야.
출항견 했다고 해서 갔지만은 지금 공사에서 될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도정에서도 지금 물론 우리는 그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도정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지금 설계부터 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 이걸 공사를 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일부터라도 이걸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계속 해군에 하고 제주도정에 이 공사를 멈추도록 계속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